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은 네, 연말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배당락 이후에도 시장이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전보다는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해외 증시 대비 저평가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약간이나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일부 가져보셔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움직이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가는 섹터나 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바로 이 런앤런을 통해서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키를 좀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뭐 괜찮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신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에 국내 증시의 국가별 상대 수익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 저평가. 상대적 저평가라는 건 뭐죠?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진이 올해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기업 EPS 전망치의 변화는 네, 긍정적입니다. 저평가되었는데 기업 실적을 보면 상대적으로 또 괜찮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국가별 수익률 추이입니다. 작년이죠. 네, 작년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베트남, 아르헨티나, 대만,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의 수익률이 어때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기타 다른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한국 네, -9.9%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확실히 2021년 수익률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2021년 연초 대비 연말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 전망치는 괜찮단 말이에요. EPS 조정치 변화를 보면 연초 이후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선행 EPS입니다. 선행 EPS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봤을 때 한국은 29.8%가 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보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 폭이 크죠? 뭐 중국이나 뭐 호주, 싱가포르, 뭐 태국 이런 나라보다도 이익 전망치가 좋았다는 거고 반면에 러시아나 대만보다는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양호한 이익 전망치 변화를 보였어요. 이 말은 뭐죠? 지수는 부진했지만 이익 전망치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1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늘려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관련해서 섹터라든지 종목 전략은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